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스입니다. 오늘은 지단을 세상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지단국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지단이 필요해서 오늘 지단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계란 10개를 썼고요. 그리고 식용유, 그 다음에 키친타올,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 채반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팬은 코팅이 잘 되어 있는 팬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지금 이렇게 거품기로 충분하게 풀어줬고요. 그리고 더 곱게 조금 풀고 싶다 하시면 믹서기에다가 넣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코팅이 잘 된 팬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이제 식용유를 묻혀가지고 한 번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불은 중불로 이렇게 줄여주시고 팬을 약간만 달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요, 여기다가 적당량 부어주시고요. 팬을 돌려가지고 한 바퀴 정도, 이렇게 두 바퀴, 세 바퀴, 뭐 조금 더 두껍게 하시려면은 뭐 네 바퀴, 다섯 바퀴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그냥 조금 달궈진 상태에서는 그냥 한 바퀴 정도만 돌리시면은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지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윗면까지 살짝 익었으면요, 이 사이드 쪽에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코팅이 잘 된 팬이라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이 상태 사이드 쪽을 사실상 살짝씩만 이렇게 건드려 주시고요. 아까 준비했던 채반에다가 그냥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되죠. 자, 요건 좀 두껍게 제가 이제 붙인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식용유를 팬에다가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고요. 살짝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코팅이 잘 된 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계란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만 돌려주시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 살짝 익혀주시면은 이제는 조금 더 얇은 이제 계란 지단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때에서도 계란 지단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쪽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채반 위에 이렇게 덮어주면은 쌓이게 되죠. 방식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계란을 다 쓰시면은 됩니다. 다시 한번 식용유를 키친타올에 묻혀서 한번 닦아줍니다. 그리고 계란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한 바퀴만 돌려야 할게. 뭐 두 바퀴 정도, 세 바퀴, 그리고 다시 계란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죠. 여기 계란 지단이 이제 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쪽 보시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일어나면 바로 채반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세상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지단 계란 10개를 빠르게 붙여봤는데요. 뭐 매장에서는 뭐 한 판, 뭐 두 판씩 이렇게 미리 붙여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지단이 어느 정도 식었으면,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단을 한 세 장 정도를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아주시고 랩을 준비해 주세요. 랩을 준비해서 깔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싸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사이드도 이렇게 막아주시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다가 꽝꽝 얼려놓으시면 되거든요. 꽝꽝 얼려놓으면은 이 계란 지단도 빨리 상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면은 금방 상합니다. 근데 냉동실에다 이렇게 쌓아서 보관하시고, 그리고 쓰실 때는 미리 상온에다가 꺼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그냥 상온에 놔두면요, 요게 썰릴 수 있을 만큼 해동이 됩니다. 이게 얇기 때문에 금방 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그날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썰어 볼게요. 요거를 냉동실에서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상온에다가 해동을 딱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서 채 썰듯이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